네, 안녕하세요. 청담엘류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남자 주니어 보딩스쿨인 힐사이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 학교는 어디냐면요. 보스턴에서 멀지 않아요. 보스턴에서 패스앤더스쿨, 그리고 힐사이드, 이렇게 이제 쭉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패스앤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을 많이 안 뽑으니까, 많이 안 뽑고, 그리고 이제 대의 중시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힐사이드 같은 경우는 보딩 비율이 괜찮아요. 그리고 한국인을 좀 웰컴하는 분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도 힐사이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정은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권장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학업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빡세게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장점이라 한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치켜서 해줘요. 학교에서 A, B, C, D 이런 성적을 주는 게 아니라 작문의 교과에 대한 이제 학생의 행동 결과 또는 뭐 학습 결과 이런 것들은 라이팅으로 해주는데 마치 우리나라 뭐 학생 생기부처럼 이게 사실은 진학하는 학교에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좋게 보이는 경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학생이 외부 크레딧을 따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스쿨로 좀더 난이도 높은 과정을 갖다가 A를 받아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SSAT도 고득점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토플도 고득점을 만든다거나 또는 이제 뭐 글쓰기 뭐 콩쿨이나 또는 다른 여러 스펙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꽃이 핍니다. 하지만 학교 성적 외에 토플 성적이 뭐 80도 안 나와 SSAT 성적은 뭐 70도 안 나와. 뭐 이럴 경우에는 지원할 경우에 학교에서는 이 학생에 대해서 좀 부족한 학생이다. 학교에서 좀더 오버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거든요. 그동안의 진학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의 진학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학교에 어떤 변화가 틀림없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학교가 2023년도에 졸업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사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 졸업한 결과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 진학 결과 이렇게 좋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바뀌었다. 즉, 학교 카운슬러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인맥사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카운슬러가 힐사이드에 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인맥 그대로 힐사이드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탑 보딩 스쿨이나 관계 좋기 때문에 야, 이 학생 내가 예전에 보냈던 X라는 학생보다 훨씬 나아라고 하면 진짜 믿거든요. 그 말을.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좀 있고 또 학생들 자체가 좀 좋은 물이 들어왔다. 좋은 학생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은 제가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 학교를 알잖아요. 전 가봤고. 그래서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강남에서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가더라고요. 아, 너이 학교를 왜 가니? 알고나 가니?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거야. 몰랐는데 이글브룩 떨어지니까 여기 간다. 라고 하고. 또 이글브룩 지원도 안한 학생이 여기 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 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이번에 졸업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시니어 보딩 스쿨 가서 좋은 결과를 내놓아야 나중에 2025년도 졸업 학생들이 좋은 시니어 보딩 스쿨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이 학교가 좋아졌길래 제가 이렇게 놀랐는지 여러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학교가 사실 뭐 숫자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 학교도. 몇 명의 학생이 이 학교로 진학을 했다라고 하는 숫자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러더라도 탑20에 과거에는 한두 개의 학교가 끼어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5개의 학교. 콘콧. 디어필드, 하츠키스, 켄트, 미들섹스 이렇게 5개의 학교가 올라 있다. 놀랍습니다.
아, 물론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면 탑3 없잖아요. 엑스터 엔드버 세인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자체 좀 놀라워요. 탑4를 보게 되면은 벅셔, 블레어, 브룩스, 조지타운 프렙, NMH, 펌프렙, 세인막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이제 들어간 것도 괜찮다고 좀 봐요. 괜찮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그 외 학교들 보면은 캔터베리, 더블린, 킴볼, 마리아나 폴리스, 포츠머스 에비, 테이블, 틸튼, 버먼트, VS, 와이오밍. 이거 보면은 그 외 학교들은 과거랑 변하지는 않았네요. 위의 학교들과 밑의 학교들이 굉장히 이렇게 괴리감이 좀 벌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개선된 내용이에요. 이 학교가 많이 개선되어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만 학교의 커리큘럼 자체 내용이 그렇게 막 훌륭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단계를 공부했는지 성적표에 나오지가 않아요. 타이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스매틱이라 나오고 내가 뭐 알제브라 2를 했다, 1을 했다 이런 건 서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하이스쿨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하이스쿨에서는 타이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이 학교를 혹시나 재학 중인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학생은 온라인 스쿨로 수학을 뭐 알제브라 2를 듣거나 또는 뭐 지오메트리를 듣거나 해서 내가 수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다라는 거를 같이 증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뭐 저희랑 해도 돼요. 저희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보딩 스쿨 다 인정받으니까 엔드보든 엑스터든. 그래서 꼭 학생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단계의 학습 타이틀로 된 교과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힐사이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자체 좀 놀란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 학교 재학생이 저와 같이 탑 보딩스쿨 또는 뭐 좋은 보딩스쿨을 준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전화주셔서 저와 유료 상담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또 다른 학교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